짧지만 빽빽한 라디오 스타 동그리 동동과 함께하는 이번 시간은 스타 맞춤형 코너. 그래 오늘은 R&B를 배워보자 코너입니다. 모노드라마 찍는 신영아 씨, R&B의 의미 뭔지 아세요? 아유 락 그리고 발라드. 락 발라드. 리그맨 블루. 그렇죠. 맞아요, 알고. 리그맨 블루. 맞습니다. R&B는 흑인들의 음악이죠. 흑인 음악이죠. R&B. R&B 흑인 음악인데 크게 세 가지 처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필 처리, 두 번째는 으 처리나 뭐 바이브레이션이나 애드립 뭐 이런거나 세 번째는 손 처리. 손 처리. 온몸을 떨어주는 손 처리. 뭐 이런 것들. 바이브레이션. 하나하나씩 좀 배워볼까요? 하나하나씩 배워보는 코너로 하죠.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필 처리에 대해. 그래서 일단 이 가사를 이해를 해야 돼. 가사를 이해해야 돼. 가사를 잘 이해해서 그 가사를 듣고 어떻게 어떤 필로 부르냐 이 가사에 맞춰서. 예. 발음이 중요합니다. 발음. 팝송은요. 아무리 노래 가사 알아도 발음 좀 이상하다면요 R&B가 안 돼요. 예. 제가 그래서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. 예. 자,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? 제목이 있네요, 여기. 영어로 다 써있네요. I believe I can fly. 제가 좀 영어 약해서요. I can fly. 알 수 있네요. 어떻게 알아요? 알 수 있네요. 저기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뭐 머라이어 캐리 이런 분들 뭐 프로듀서도 유명하고. 사실 미국 내에서는 그 비디오로 유명합니다. 아니, 알 캐리 비디오가 있어요. 그쵸, 그쵸. 안 좋은 거. 안 좋은 걸로. 유출돼가지고. 욕과 팝에 능합니다. 우선 발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신정환 씨가 첫 두 줄 먼저 읽어주세요. I believe I can fly. 두 번째 줄이요? 한번 얘기할게요. 두 번째 줄은 우리 민종 씨가. 난 날 수 있다고 믿어요. 괜찮습니다. 두 번째 줄 우리 민종 씨.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. 하늘에 뭐 닿을 수 있는 걸 믿는다. 뭐 이런 거 아닐까요? 뭐 틀린 말은 없어요. 틀린 게 아닐까요?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줄 우리 김구라 씨. 사실 뭐 이제 저는 뭐 영문과니까. 우리 영문과 멤버죠. 영문과 멤버인데 힙합을 좋아해. 그렇죠. 아 영문과. 자 영문과. 여기서 기대 됩니다. I think. 그다음에 여기서 연음으로 해야 돼요. About it 이렇게 가야 돼요. About it. About it. 같이 보세요. 같이 보세요. 봐. I think about it. About it. 아, 경기도 그냥 지명이죠. 경기도 파주시 about it. 감사합니다. 근데 영어로 하면서 굉장히 힘을 주네, 힘을. I think. 힘 아니죠? 힘, 힘. 한번 터졌으면 좀 자제할 줄 알아야지, 사람이. 다른 걸 개발해. 아, 나 이렇게 망신당할 줄은 몰랐었어. 좋아. 네.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. 예. 그럼 여기도 연음을 해야죠. Night and day. night and day. 그래. 오케이. Okay.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. 네. 그래서 나는 조금 의역을 하겠습니다. 주야장창 그 생각을 한다. 그 생각. 나는 걸 생각한다. 쉽게 말해서 꽂혔다. 감겼다. 말린 거죠. 말린 거. 나는 지금 나는 걸 말린 거죠. 싫어. 누우면 나는 거 생각한 거야. 주야장창 나는 거에 그렇죠. 꽂혔다. 브라이언 씨가 직접 한번 보여주시죠. 그래요. 필 없는 거 보여줄게요. I believe I can fly.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거. 좋은데 좋은데. 좋은데 괜찮은데? I believe I can fly. 감정이 없잖아요, 근데. 네, 그렇죠. 감정 없어요. I believe I can fly. Think about it. 속적은 외국인이 부르는 거. 넓은 외국인. 진정아 씨 좀 나가게 해주세요. 네? 아니, 또 이 사람이 있어야 또 잔재미가 있습니다. 진정아 씨가 없어야 시청률 올라갈 것 같은데. 아니, 이 사람이 맞아, 또 던져주면 까먹진 않아요. 네, 여전히 시청률 너무 많이 오르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, 우리만의 매니아층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. 예. 자, 또 불러주세요. 약간 촉촉돼. 야,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외국인의 캐릭터가 알았네. 예, 조금 더 불러주세요.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.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. I spread my wings and fly away. 오늘 이 스프레드 들어갈 때 발음 맞죠? 스프레드. 살짝 펼치는 거.
아니 진짜 김구라 씨. 자, 김구라 씨. 해석은 잘하는데 해석은 잘하는데 어떻게 부르나 봅시다. 예, 날고 있다. 휠 넣어서. 날고 있다. 날고 있다. 지금 꽂혔다. 예, 지금 내가 비즈니스를 타고 날고 있다. 나는 비즈니스. 버스 I believe I can fly.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. 바로 제가 아까 보여주는 거 감정 없는 거였죠? 아, 그래요? 아니 이게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느껴요. 나는 날고 싶다. 이렇게 보여줘요. 그리고 이제 신동 씨가 그래. 뿐만 아니라 R&B도 잘하고 잘 부르거든요. 저희 슈퍼주니어 1집 보시면 제 모습 찾기 힘들 거예요. 그래서 대표님이 잘리겠어요? 네. 노래 못한다고 해서 아무도 저기 하질 않아요. 네, 그럼 제가 한마디만 딱 하고 네. 가겠습니다. 네. 이수만 선생님 죄송해요. 느낌 좋아요. 느낌 좋아. 느낌 좋아. I believe I can fly. 오, 좋네.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. 자, 보니까 뭘 터쳤어 지금. 잠깐만, 단어를 먹었다. 지금 필이 빠졌어요. 다음. 필은 좋았어요. 근데 발음. 그래. I believe I can fly. 라서 fl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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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프라이잖아요. 아니지. Fl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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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발음 아니야. Fly. 혀를 혀를 앞으로 빼서 fly. Fly. 플래시. 자 이제 다음 한번. 예, 다음 신정아 씨. 신정아 씨 한번 가셔야죠. 자, 자, 자. 신정아 씨. How will you I can fly? 내가 이거 사례가 지병이거든. 신정아 씨가. 아, 진짜 깜짝 놀랄 텐데. 여러분 아시죠? 뒤에요. 예. I think about every night and day. Oh, oh, yeah. Spread my wings and fly away. Oh, 역시. Oh, 좀 안쓰럽다. 개망신 안 나. 후배들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. 어, 그렇죠. 흠 안 잡히려고. 몇 년 정도? 몇 년도 데뷔? 나 10년 선배죠. 망신 안 당하려고. 아니. 두 번째는 vibration. 유빈은 이게 정해진 곡 외에 자기가 자유롭게 막 음을 막 구사하잖아요. 어떻게 해라 뭐 이러면 잘 된다 뭐 이런 거 하나 알려주세요. 아니야 자기 그냥 그죠 하는 거야. 자기가 이것도 그냥 다 필이랑 섞어서 하는 거야. 이 부분에 넣었으면 내가 여기 들어가고 아니야. 싶다. 김구라 씨부터. 자 이제는 돌이킬 순 없어 이런 그렇게 아 왜요? 나 산뜻한데요? 아 왜? 자 노래 계속 예 오케이 우리 다시 이제는 돌이킬 순 없어 이런 젠장 나의 숨이 멈추기 전엔 제기랄 끝낼 수 없어 정말 안 되겠어 이제는 예, 예. 너 아닌 누구도 좋잖아요. 섞이지가 않아요. 그죠? 신정아 씨 섞여야 그죠? 되는 거잖아요. 신정아 씨 보여주세요. 알겠습니다. 그 웬만해서 라이브 듣기 힘든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저희가 될 수 있으면은 최선을 좀 다해야죠. 알겠습니다. 예예. 예. 뭐 이런 제길 된장 이런 거는. 예예. 자 신정아 씨를 한번 보세요. 이제는 돌이킬 순 없어 오! 그러기에는 이미 난 늦었어 나의 숨이 멈추기 전에는 끝낼 수 없어 정말 안 되겠어 이제는 너 아닌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해줘 너로 길들여진 내 마음을 아, 아직 안 끝났는데. 오, 아, 안
그러니까 신정환 씨가 노래를 잘해요. 스윙게. 근데 그 너무 잘하시는데 그 필이 좋으세요. 근데 필이 좋죠.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이제 노래에 전혀 안 맞는 애들이 많아요. 전혀 생뚱맞은 그런 애들 많아요. 진짜 빠르다. 다들 지금 눈치 못 챘는데. 근데 진짜 웃기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. 예. 자,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죠. 마지막 남았나요? 네, 손철이 가겠습니다. 손철이. 진짜 다 하긴 하는데 안 하면 더 좋아요. 왜냐면 이게 웃기고 추하거든요. 보이스트맨의 완녀라는 가수 있는데 그분은 손철이를 안 하고 그거는 목철이를 해요. 네. 애들 할 때 이거 안 하고 예. 애들이 보면 그러니까 저는 살짝 영향을 받아서 저는 꺾을 때 저는 하늘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. 이렇게 안 하면 안 꺾여요. You are 노래 부를 때 어떤 포즈를 하는지 동작들을 한번 볼까? 아니 이게 애들이야. 나 기분 이상해. 아이 사람 안무 아니에요. 아니 근데 느끼는 데요 느끼는 데. 자 여기까지 할게요. 가수리 동작이 중요하네요. 중요합니다. 예. 이게 동작 하나하나가 이게 유행이 될 수가 있어요. 네. 이제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. 정말 리듬앤 블루스계의 다이하드죠. 플라이 투 더 스카이를 모시고 재밌는 시간 가져봤습니다. 플라이 투 더 스카이에게 음악이란? 저희 프로의 마지막 질문이에요. 이게 요거 하나로 이게 음악적인 부분이 My Life. 인생. Life. 인생. 인생. 아, life. 제 인생. 저희 둘의 인생. 저는 Hot. My World. 월드. 저희 세계입니다. 세계. 저희 우리 음악 없으면요, 저희 음악 없으면 살 수는 없습니다.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? 예. 앞으로 예. 저희는 그 마이 엔젤 타이틀곡으로 되게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. 그 뒤를 또 후속곡도 하면 계속 활동할 거고 또 11월, 2월쯤에 또 콘서트 계획도 있습니다. 콘서트 대단하시네요. 이렇게 발라줘야지. 이런 걸 서비스 멘트를 좀 날려줘야지.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. 발라줘야 됩니다. 예. 떨리는 TV 라디오스타 신동의 라디오스타 동물이 동동과 함께한 오늘 하루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Fly to the Sky의 신곡이죠. My Angel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. 제발.